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131페이지 급수설비 파트 보도록 합니다. 자, 급수설비는 물을 사용 목적에 알맞게 만들어서 공급해 주는 설비가 급수설비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기본 두 문제가 배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문제가 배분이 된다라고 보시고요. 그래서 먼저 뭐 수온과 수질 개념에서 여기 음용수, 자병수의 개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음용수는 사람이 직접 자뭐 음료용으로 드시거나 아니면 뭐 조리용이라든지 사람이 직접 사용하는 물을 음용수라 합니다. 그리고 자병수의 개념은 잡다한 용도, 쉽게 뭐 청소용이나 뭐 대변기 세정용이나 살수용이나 공조용 같이 사람이 직접 마시거나 씻는 물이 아닌 물을 무슨 수? 자병수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주택이나 사무소는 자병수 비율이 높고요. 그런 반면 호텔 병원의 경우는 음용수 비율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등을 채수해서 우리가 자연, 급수 처리하는 자연수의 급수 처리하는 과정이 있죠? 뭐, 이거는 출제가 되었습니다. 지하수를 채수해서 침전, 깔아앉히는 게 침전이죠? 그리고 폭기, 그리고 여가, 살균 급수 순이 됩니다. 그런데 상수도 구성 순서 있죠? 이게 뭐, 출제, 공급 순서가 출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는 자, 이렇게 된다 했어요. 치수장이 있다 했죠? 치수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정수장이 있어요. 물을 알맞게 만드는 정수장이 있고, 그리고 크게 물을 분배해주는 배수지로 나누어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건물이 있는 거예요. 건물. 이렇게 공급이 되는데, 그래서, 원수를 치수장에서 무엇을 한다? 치수를 하는 거야. 치수를 해서 치수한 물을 정수장으로 보내주는 걸 도수라 해요. 치수장에서 치수한 원수를 정수장으로 보내주는데 이것을 도수라고 표현하고 정수장에서 물을 알맞게 뭐 한다? 정수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정수한 물을 배수지로 보내주는 걸 송수라고 합니다. 오늘 종자제 송수. 그리고 배수지에서 물을 뭐 한다? 분배, 배수를 하는 겁니다. 배수를 해서 이 배수된 이제 배수를 하면 건물에 뭐 한다? 급수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2차에만 시험이 나왔고 우리 시험에는 출제가 안 됐습니다. 한번 알아두시면 된다. 그리고 물의 경도 개념은 의 개념이 출제되죠. 물 속에는 뭐 칼슘이나 마그네슘이나 뭐 철이나 아연이나 알루미늄이나 뭐 등등 이런 게 다량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이것을 갖다가 탄산칼슘 CaCO3로 한산 표시한 것을 뭐다? 물의 경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탄산칼슘 함유량에 따라서 분류하면 극연수, 연수, 적수, 경수로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때 극연수는 0에 가까운 물이고, 그리고 경수가 경도가 높은 물이 됩니다. 밑으로 올수록 경도가 높은 물인데, 그런데 극연수는 연간이나 노세간을 침식시킵니다. 그리고 연수가 비누용해가 잘 되는 물이죠. 그래서 세탁이나 볼로 용수하면 무슨 수? 연수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수가 110pm 이상인 물이 경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누용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저걸로 배웠죠? 센물로 배웠던 겁니다. 옛날에 단물로 배웠던 것은 연수고. 그래서 이제 경수가 세탁이나 볼륨 부적합한데 만약에 볼러에 사용할 때는 급수 처리를 해서 사용해야 된다. 경수의 연화법을 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볼로의 경수를 사용하면 현상이 132페이지
이 현상이 생긴다. 그대로 쓰면 볼러에 뭐가 생긴다? 표면에 스케일, 물대가 형성이 되는 거야. 스케일이 형성되니까 물대가 형성이 되므로 이 때가 형성되니까 전열 효율이 어떻게 떨어지는 거야. 전열 효율 저하를 가져. 효율이 떨어지니까 보일러의 뭐다? 가열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가열되니까 수명은 어떻게 단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일러의 뭐 콕이나 이런 구멍에 작은 구 막힘의 원인이 되고, 아니 철판의 간 등의 부식의 원인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일러에는 물을 사용할 때뭘 해야 된다? 연수를 사용해야 된다. 만약에 치하수를 사용하면 경수로 만들어서 공급을 해주자는 겁니다. 그 개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132페이지, 그 먹는 물에 뭐다? 수질 기준 있죠? 정리해 두시고. 올해 다시 언급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문으로. 종합 문제 낼 때. 종합 문제 낼때 지문 언급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정확히 봐 두시는데, 거기에서 경도는 기본 1000입니다. 근데 미리그램 퍼리터가 ppm 단위예요. 미리그램 퍼리터가 뭐다? ppm 단위예요. ppm. 잠시만요. 미리그램 퍼리터가 ppm 단위, ppm. 100만 분율입니다. 이게 100만 분율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런데 법에 나타낼 때는 이걸로 나타내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이걸로 나타낸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걸 사 드시면요, 생수를 사 드시면 거기에 깨알 글씨로 써놨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 시력이 나빠가지고. 맞아요. 거기 보면 이 미리그램 퍼리터가 적혀 있는 거야. 거기 보면 뭐 나트륨, 뭐 칼슘 이렇게 마그네슘이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경도는 얼마? 1000인데 수돗물이 주어지면 얼마다? 300. 그 먹는 물은 종류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물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요, 저렇게 적힌 거 있죠? 음료라고 적힌 거 있죠? 물이라 적히는 게 있고 음료라 적히는 게 있을 건데, 혹시 사 드시다 보면요, 음료라 적히는 거는 왜 음료라 적히겠어요? 혼합을 했다는 겁니다. 다른 거. 그러면 음료가 되면 물하고 뭐가 틀려질 것 같습니까? 세금이 다르다 카네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그래서 이제 기억하시죠? 경도는 얼마? 1000. 조건 안 주어지면. 근데 수돗물이 주어지면 300이에요. 근데 먹는 염지하수나 먹는 해양 심층수가 주어지면 1200이 된다는 게. 그러면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는 얼마? 1000이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3번에 색도는 몇 도? 5도의 색도. 물에 색이 있는 정도를 나타낸 것이 색도입니다. 그리고 세제는 0.5가 됩니다. 근데 수소 이온 농도가 얼마다? 폐하 pH. 어버이날로 잡으시면 되네. 5월 8일 5.8에서 8.5로 잡는데. 근데 조건이 주어지면 달라집니다. 여기 보시면 샘물이나 먹는 샘물이라든지 먹는 물 공동시설의 물이 주어지면 그때는 폐하 pH 4.5에서 9.5가 됩니다. 그리고 염소 이온이 얼마다? 250 됩니다. 염소 이온. 그리고 정발전. 염소 이온은 왜 검출돼야 됩니까? 우리가 물 속에 미생물이 번식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염소 소독을 하기 때문에 염소 이온이 검출돼야 돼요. 그러면 염소 이온이 검출된다는 것은 물이 소독되고 멸균됐기 때문에 미생물이 번식하지 않는다는 거고, 만약에 염소 이온이 검출 안 된다는 것은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염소 이온이 250입니다. 그리고 정발 잔유물은 얼마다? 500됩니다. 정발 잔유물은 물을 완전히 끓이고 나면 남는 찌꺼기를 정발 잔유물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탁도는 1NTU가 됩니다. 근데 뒤에 체크 수돗물의 경우는 얼마다? 0.5NTU를 기준 잡고 있습니다. 놔두시고. 그리고 수온은 얼마라 했어요? 수온은 0.001입니다. 수온은 독이야, 독. 0.001입니다. 수온은 0.001. 막 100만분율인데 밑에 소수점을 달고 내려가요. 그러면 얘는 쉽게 이겁니다. 수치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우리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맞죠? 그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제가 봐요. 세제가 얼마입니까? 0.5죠? 세제도 안 좋다는 거예요. 세제 많이 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세제 아주 나쁜 거예요. 세제가 결코 좋은 거 아닙니다. 근데 세제를 팍팍 쓰시에 빨래 잘 안 빨린다고. 하죠? 아, 그리고 저는 저거 뭐야. 씻을 때 비누만, 저는 비누 이외에는 잘 안 사용한 사람이거든요. 뭐 바디 샴푸 막 이런 거안 씁니다. 오로지 비누. 자, 그리고 페이지 133페이지 보면 정수법. 자, 정수법은 잘안 내네. 정수법은 종료 5회 때 출제하고 5회 때 기출하고 나서요. 종합 문제 뭐 지문 한 줄 정도 쓰고 말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수법은 물을 목적에 알맞게 만드는 법이 정수법입니다. 침전법이 있고 폭기법, 여과법, 멸근법이 있습니다. 이 중에 침전법은 약품 침전법을 좀 공부해 두면 돼요. 혹시나 해서. 이것이 약품 침전법이 급속 침전법이라고 돼요. 급속 침전법이라고도 하고, 침전법.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장마나 홍수가 졌을 때 원수 중에 뭐가 많이 있다? 점토와 같은 미세한 입자가 다량 부유되어 있을 때 빨리 침전시키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약품으로 투입하는 게 뭐다? 거기 나오죠? 항산 반토, 항산 알루미늄이에요. 항산 반토라고도 하고 항산 알루미늄이라고 해요. 이걸 항산 알루미늄이라고 해요. 항산 반토를. 이걸 투입해서 빠르게 침전시키는 걸 무슨 침전법? 약품 침전법이라 합니다. 그리고 폭기법은 이거예요. 폭기는 사실 이겁니다. 보통 물에 대등한 용해성 철들은 제1철들은 여과에서 걸러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여과에서 걸러지지 않는다는 건 제거하기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그래서 철 꼭 안 해도 돼요. 그, 뭐, 탄산 제2철, 수산화 제1철 해가 이거 막 외울라 하지는 말고, 에? 그러면 이 제1철들이 용해성 철이야, 쉽게. 물에 용해되든간 용해성 철입니다. 그럼 이걸 갖다 불용해성 철로 만드는 거야. 그럼 공기하고 접촉시켜서 불용해성 철인 수산화 제2철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불용해성 철이 돼야지 여과에서 걸러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폭기라는 것은 원래 공기 중에 물을 뿜어주는 게 폭기예요. 그럼 반대로 물 속에 공기를 불어넣어도 되는 거예요. 이것이 폭기입니다. 폭기. 그래서 이 폭기법은 왜 하는가 하면 철성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뭐다? 불용해성 철로 만드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제거됩니다. 물 속에 암모니아 등의 유해가스가 함유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스를 뭐 하기 위해서? 발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폭기법을 쓰고 있는 게 폭기법. 그리고 여과는 그러는 것이고 그리고 멸균법이 소독하는 게 소독. 자, 그리고
급수량과 급수압력 개념 나옵니다. 급수량은 인원수에서 급수량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넘겨보시면 무엇이 있다? 위생기구수에서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생기구수. 위생기구수에서 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필요 급수압력해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 외워 놓으십시오. 필요 급수압력은, 자, 세정밸브는 얼마다? 0.1 메가파스칼입니다. 0.1. 자, 0.1 메가파스칼인데, 그럼 킬로파스칼로 하면 얼마 된다? 100 킬로파스칼이고, 100 킬로파스칼, 0.1 메가파스칼이 됩니다. 그리고 2번, 자, 두 번째, 세면기 욕조 싱크 가정용 같습니다. 0.055 킬로파스칼, 자, 메가파스칼이죠. 킬로파스칼로 따지면 55 킬로파스칼이 됩니다. 그리고, 자, 샤워기, 뭐, 샤워 또는 샤워기는 얼마? 0.07. 0.7. 그러면 70 킬로파스칼이 됩니다. 그리고, 샤워기인데 압력식이나 온도 감지식, 혼용, 이런 압력 조건이 주어졌다. 이럴 때는 무엇이다? 0.13 메가파스칼, 130 킬로파스칼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암기해 놓으세요. 제가 오래간만에 암기하라는 겁니다, 이게. 옛날 12회 때 암기하라 했던데, 암기 꼭 해놓으세요. 꼭 해놓으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급수 강경. 자, 급수 강경 결정에서 구하는 방법이 대표로 강균동표, 강균동표에서 하는 경우가, 강균동표에 의해서 결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의견 결정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마찰 저항선도예요. 마찰 저항선도에 의한 강경, 급수강경 결정 방법이 있어요. 근데, 기구간 연결 방법에서 결정, 그러면 이 두, 강균동표 기억하고 마찰 저항선도 두 가지만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급수강경에는, 이걸 꼭 기억하시면 돼. 급수강, 세정, 밸브식 대변기. 자, 세정 밸브식 대변기의, 자, 급수 강경은 얼마가 돼준다? 25mm 이상. 그래야 돼. 25mm 이상. 25가 된다는 점, 이거는 꼭 외워놓으십시오. 세정밸브식 대변기는 25mm 이상의 급수강경을 우리가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급수방식 나옵니다. 자, 급수방식은 수도 직결 방식, 고가 수조 방식, 압력 탱크 방식, 탱크 없는 부스트 방식이나 펌프 직송 방식 있죠? 자, 그러면 얘는 제일 중요한 게 누구라 했어요? 고가 수조 방식이라 했어요. 고가 수조 방식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가 뭐다? 부스트 방식. 바로 펌프 직송 방식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펌프 직송 방식. 자, 그러면 수도 직결 방식은 소규모 건물 했습니다. 얘는 뭘로 공급한다 했어요? 수도 직결 방식은 수도 본관에 뭐다? 압력으로 직접 공급하는 방식이 수도 직결 방식이었죠. 그래서 대규모는 쓸 수가 없죠. 수도 직결은 수도 본관에 압력으로 공급하는 거예요. 압력으로 상향 급수하는 방식이죠. 상향 급수하는 방식이 수도 직결 방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소규모에밖에 못 씁니다. 근데 급수 오염 가능성이 제일 적죠? 급수 오염 가능성이 적다는 것은, 저거를 의미합니다. 급수 오염 가능성이 적다는 것은 위생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유리하다겠죠? 자, 그다 써놓으세요. 2번에 급수 오염 가능성이 적다는 것은 위생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 뜻입니다. 위생적인 측면에서는 제일 유리하다는 게, 위생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전시에는 급수가 가능합니다. 근데 단수시는 뭐다? 급수가 불가능해요. 자, 얘는 뭐를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물탱크가 있다 없다? 수조가 없어요. 물탱크 수조를 이걸 설치 안 해요. 설치 안 하고 펌퍼도 있다 없다? 없어요. 펌퍼도 없는 거예요. 물탱크하고 펌퍼가 없어요. 그래서 수도 본관에 압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보통 단수시는 급수가 안 되는 겁니다. 정전시는 펌프와 관계없으니까 급수되는 거고요. 그 점을 명심해야 돼요. 그러면 수도 직결 방식, 펌프도 없고 물탱크도 없으니까 시설비는 싸다 비싸다? 싼 방식이에요. 그리고 고가 탱크 방식이 대규모 급수 설비에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일정한 수압으로 급수할 수 있는 게, 이 수압이 제일 일정한 게 바로 고가 수조 방식이에요. 고가 수조. 자, 고가 수조 방식은 수압이 일정하다는 것은 사용 수전에서 수압이 일정하다 이 뜻입니다. 상하층이 수압이 일정한 게 아니고요. 그럼 이렇게 해서 위에다가 물탱크를 여기다 설치했어요. 여기에다가 물탱크를 설치해서 이렇게 내려서 쓰고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서 쓰고 있는데, 그럼 여기는 이만큼 수압을 받는 거고, 떨어진 거리만큼 수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만큼 수압을 받는 거고, 떨어진 거리만큼.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여기가 떨어진 거리, 그러면, 여기는 여기였다, 최상. 여기는 요만큼 떨어진, 요만큼 거리 받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만큼 떨어졌다. 그럼 이 떨어진 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예를 들어서 25m였다, 이거야. 그럼 곱하기 0.01을 해주면 되고, 0.25 메가파스칼만큼의 수압을 받는 게 여기에서는. 그런데 여기입니다. 상수 여기니까 이 떨어진 거리가 요거는 얼마 안 됐다. 이거는 10m 떨어졌다 가정합시다. 그럼 10m 곱하기 얼마? 0.01을 해주면 0.1 메가파스칼만큼의 수압을 받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이거만큼의 수압이 일정하게 작용하는 거고, 여기는 이거만큼의 수압이 일정하게 작용한다 이 뜻입니다. 상층하고 하층이 수압이 일정한 것은 아니다. 그럼 상하층의 수압 변동은 있어요. 수압은 차이가 있지만 사용 수준에서 수압이 일정하다. 그리고 3번에 급수의 오염 가능성이 제일 크죠. 이거 가지고 자주 냈습니다. 오염가 제일 큰 것이 고가 수조, 고가 탱크 방식이 됩니다. 그리고 구조물 보강이 필요하다. 옥상에 물탱크를 설치하다 보니까. 그리고 넘침간이 고가 탱크의 뭐다? 안전수위확보 역할을 해주는 게 넘침간이에요. 그리고 공급 순서는 상수도 수도 본관에서 지하 저수지로 와서 양수 펌프로 고가 수 폴리서 내려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압력 탱크 방식 있죠? 얘가 국부주로 고압을 필요한데 사용하는 것이 압력 탱크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그래서 4번에 보면 체육관이나 경기장에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2번 책 가시고 최고 최저의 차가 크기 때문에 급수압이 일정하지 않은 방식이 압력 탱크 방식입니다. 그런데 얘는 알아두실 것이 상향 공급시이죠. 그러면 누구만, 그러니까 고가 수조 있죠? 고가 수조, 이 고가 탱크 방식만 유일하게 하향 급수 방식을 쓰고 있는 거예요. 얘만 하향 급수 방식이에요. 얘만 하향 급수 방식이고, 나머지는 다 무엇이다? 상향
급수 방식 형태를 채택하고 있는 겁니다. 채택하고 있다. 그 점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급에서 고장이 제일 많은 방식이 압력된 거야. 압력을 받으면 고장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야. 압력된 그 방식이 고장이 가장 많은 방식 개념이 됩니다. 그런데 자 봅니다. 고가수조 방식이 조금 더 합니다. 고가수조 방식은 하향급수 방식이면서 얘는 단수가 되든 정전시가 되든 고가 탱크 방식은 일정 시간 동안 급수가 가능하다는 거야. 일정 시간 동안 급수가 되는 것이 바로 고가 탱크 방식이 됩니다. 이미 이 물탱크 위에 올라간 거는요, 펌프 가동 안 해도 이미 올라가 있잖아요. 전기가 차단되더라도, 맞죠? 정전인데 펌프 가동 안 해도 이미 올라가 있어요. 비상전원 가동 안 해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미 물탱크에 올라간 물은 단수가 되든 정전이 다 사용할 수 있죠. 근데, 단수가 됐네? 그럼 지하 저수조 물은 있을 거 아닙니까? 풀려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전이든 단수 시에 다 급수 가능한 것은 무슨 방식? 고가수조. 그래서 건물에 거의 고가수조 방식을 많이 채택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수질 오염이 크다는 거죠? 자주 청소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파트도 몇 개월마다 한 번씩 청소합니까? 6개월마다 한 번씩 청소해 주는 겁니다.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탱크가 없는 부스, 그냥 줄여서 그냥 부스 방식 또는 펌프 직송 방식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제일 중요한 게 7번하고 8번을 내고 있는 거예요. 증속 방식하고 무슨 방식? 변속 방식. 자, 그래서 부스 방식은 상향고 이거 가지고 증속 방식, 변속 방식 있죠? 자, 이두 가지 가지고 시험을 출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출을 하고 있는데 증속 방식과 변속 방식. 그러면 증속 방식과 변속 방식에서 증속과 변속 방식. 그러면 얘는 무엇이라 했겠습니까? 대수 제어 방식이에요. 이거는 대수 제어 방식이고 얘가 회전수 제어 방식이겠어요? 회전수를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펌프를 여러 대 병렬로 설치하는 거예요. 펌프 여러 대를 병렬로 설치하는 거예요. 여러 대를 병렬로 설치합니다. 자, 왜 병렬로 설치해야 되는가 하면, 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이 대수 제어 방식은 급수량이 많아지면 가동 대수를 증가해야 돼요. 양수량. 자, 부하량이 많아지잖아. 급수량이 많아지니까 급수량을 많이 증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병렬로 배치하는 거하고 직렬로 배치하는 게 틀려져요. 그럼 펌프를 자, 이 펌프를 직렬 배치했을 때하고 직렬 배치했을 거, 병렬 배치했을 때 차이점이 뭔가 하면, 직렬 배치하면 양정을, 물의 높이 양정이 키울 때 쓰는 거예요, 양정은. 양정을 증가할 때 쓰는 거예요, 직렬 배치는. 그러면 병렬 배치는 유량입니다. 유량. 양수량을 증가할 때 쓰는 거예요. 양수량, 물량을 부하량을 증가할 때, 양수량을 증가할 때 병렬 배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직렬로 배치하면 똑같은 펌프를 직렬로 배치하면 양정이 두 배가 올라가는 거고요. 똑같은 펌프를 병렬로 배치하면 유량, 양수량이 두배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증속 방식은 그래서 펌프를 뭘로 배치한다? 병렬로 배치를 합니다. 병렬로 설치하게 됩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설치해서 부하량 급수량이 증가되면 그래서 부하량에 따라 펌프의 가동 대수를 제한하는 방식 펌프의 가동 대수를 갖다가
제어하는 방식이네. 제하는 방식이고요. 그 반면에, 자, 얘는 펌프에 뭐다? 펌프를 교운전하기 한 대는 뜻을 채. 펌프는 기본 한 대가 가동되는 거야. 한 대가 가동이 되는, 이거는 여러 대가 가동되는 거고, 가동되는데, 교운전을 위해서 한 대는 더 있습니다. 아, 얘 고장나면 어떡하라고. 물 공급하지 마라고. 그래서, 이때, 얘는 부하량에 따라서 회전수를 제하는 거야. 부하량에 따라, 회전수를 제하는 방식. 회전수를 제하는 방식입니다. 회전수를 제하는 방식이 바로 변속 방식이 됩니다. 이때 회전수하고 관계가 회전수를 증가했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첫 번째, 자, 이겁니다. 양수량, 유량하고는 비례관계, 회전수하고 유량, 양수량하고는 비례관계, 유량과는 비례관계입니다. 비례관계에 속합니다. 그러면 회전수를 두 배 증가했어요. 회전수를 두 배 증가를 하면 유량은 또 몇 배 증가한다? 비례관계니까 두 배가 증가되는 거예요. 유량하고는 비례관계입니다. 회전수를 두 배 증가하면 유량은 두 배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 회전수하고 양정과의 관계, 양정. 양정은 제곱에 비례합니다. 제곱에 비례합니다. 제곱에. 그러면 얘를 두 배 증가했어요. 회전수를 두 배 증가하면 양정은 몇 배 증가한다? 제곱에 비례하니까 네 배 증가되는 거예요. 네 배 증가. 그런데 자, 축동력하고는 무슨 관계? 자, 축동력. 축동력은 세제곱에 비례합니다. 세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러면 두 배를 증가했어요. 두 배를 증가하면 회전수를. 그러면 2의 세제곱에 3승이야. 그럼 몇 배 증가한다? 8배 증가하는 게. 자, 혹시 계산 문제가 나오더라도 회전수를 증가했습니다. 회전수. 회전수를 두 배 증가하면 유량도 몇 배 증가하면 된다? 양수량, 유량이 얼마인 펌프가 있다. 이때 회전수를 두 배 증가했을 때 유량은 얼마나 증가하네? 이렇게 하면 그냥 비례관계. 그래서 여러분들 뭐 회전수를 뭐 세 배 증가했던 뭐 어떤 신경 그대로 가면 돼? 비례관계라는 거. 예를 들어서 해준 거 이거 두 배 증가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 아, 또 이걸 그냥 외워버리면 안 돼. 요래 했을 때 요래 된다, 이게. 아, 또 회전수를 3배 증가했는데 또 너 2배 이렇게 외우면 안 돼요. 같이 가는 거예요. 비례, 제곱, 세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겁니다. 펌프 직속 방식은 다른 거는 안 다루고 이것만 계속 다룹니다. 그래서 펌프 직속 방식은 이걸 잘 기억하. 그럼 얘가 어디에 사용하는가 하면 주택 단지, 최근에 아파트 단지가 홈 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죠. 그러면서 이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펌프 직속 방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정면상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6페이지 펌프에서 자, 펌프의 종류와 용도에서는 뭐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뭐 거의 냈기 때문에 제일 초창기 내고 초반 끝발 개급발에서 지금 안 내고 있어요. 라인 펌프가 나오고 나서. 그리고 자, 펌프의 양정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자, 실향정은 흡입양정하고 무슨 양정? 토출 양정을 플러스한 것이
실량정이고, 이때 전량정은 그 실량정, 흡입량정 플러스 토출량정에다가 뭐까지? 마찰, 손실수두까지 고려해주면 전양정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양정하고 펌프의 회전수하고는 무슨 관계라 했어요? 제곱에 비례한 관계고, 그 다음에 아까 펌프를 직렬로 배치했을 때 뭐가 된다? 양정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펌프를 병렬로 배치하면 유량, 양수량이 증가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해두시고, 혹시 실량정이나 전량정 계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펌프의 흡입량정이라죠. 펌프의 이론상 흡입량정은 자 대기압에서 상당히 10.33m 이론상은 이렇게 돼요. 근데 실제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해놨죠? 대기압이 낮을수록 펌프의 흡입량정은 낮아져요. 그리고 해발고도가 높을수록 흡입량정은 낮아집니다. 그리고 수온이 높을수록 펌프의 흡입량정은 낮아져요. 그래서 보통 수온이 높게 되면 펌프가 못 뽑을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급수 차가운 물을 공급해주는 펌프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급수 펌프든 소방 펌프든 이런 것이 있는데 뜨거운 물을 공급해주는 펌프는 없는 거예요.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공동현상마다 캐비테이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뜨거운 물을 공급해주는 펌프는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수 순환용 펌프만 있는 거예요. 급탕 쪽은 급탕이나 난방과 같이 뜨거운 물을 사용하는 데는 공급 압력을 유지해주는 펌프는 없고 온수 순환용 펌프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 3번에 펌프 장치와 배관상 주의사항이 나오는데 그래서 1번에 흡입량정은 최대한 짧게 낮춰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공동현상을 막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거 보시고 3번에 곡분은 최대한 적게 해주는 게 좋아요. 굴곡분은 최대한 적게 해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4번에 흡입구 부트밸브 있죠? 자 이것을 앞전에 쓰신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해요. 정확히 발음 쓸게요. 풋밸브 이렇게. 원래 발음상은 이 풋밸브가 정상입니다. 그런데 풋밸브 이 정도 쓰실 교수님들은 어느 정도 자기 지위가 확고한 분들이에요. 지위가 확고하지 않은 분들은요. 발음상 정확히 써줍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교수들은 자기 고집이 있어서 그대로 써요. 자기 지위가 확고하지 않은 분들은요. 정확한 발음으로 써야 됩니다. 원래 그거예요. 누가 뭐라 할까봐. 태클 걸까봐 괜찮은데. 재량권 있는데. 아 영어 발음은 재량권이 있습니다. 출제위원 재량사항입니다. 소송 제기도 못 이겨요. 영어 시험이 아니라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제 봐두시고요. 그래서 동수위면에서 강리 2배 이상 잠기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8번에 펌프의 구경이 클수록 효율이 증가해요. 그리고 구경이 커야지 공동현상도 잘안 생깁니다. 그래서 136페이지 공동현상 캐비테이션 있죠? 작년에 이거 가지고 답을 연기했잖아요. 한 줄 써가지고. 그러면 공동현상 캐비테이션은 자 이겁니다. 압력이 각중에 높아지면서 자 물이 증발되면서 기포로 분리되는 현상이 공동현상 캐비테이션인데 그러면 공동현상 캐비테이션이 앞전에 이제 지문 한 줄 나오면서 답이 됐었습니다. 나머지는 펌프 열거해 놓고요. 그러면 그래서 거기 원래 공동현상의 원인은 보통 뭐 때문에 많이 생깁니다. 이럴 때 많이 생겨요. 자, 공동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물의 온도가 뭐다? 높을 때 생기고요.
발생은 물의 온도가 높을 때 많이 생겨. 온도가 높고 흡입량정이 이것도 클때 생기죠. 흡입이 크고 회전수가 빠를 때, 펌프의 회전수가 빠를 때, 빠를 때 생겨요. 그리고 강경은요, 펌프의 구경 있죠? 흡입 구경, 구경은 적을 때 생깁니다. 구경이. 구경이라 그대로 씁니다. 구경이 적을 때 생겨요. 이때 잘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에 대해서 잘 기억하십시오. 이네 가지. 그래서 나중에, 이번에 또 내긴 좀 힘들겠지만, 바로, 혹시나 언급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자세히. 그러면, 방지 대책은 어떻게 하면 된다? 반대로 하면 돼. 이럴 때 발생해요. 공동현상이, 캐비테이션 이럴 때 많이 발생하니까, 그러면, 방지 대책은 어떻게?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방지 대책. 온도 어떻게? 낮추고, 흡입량정은 낮춰주시고, 회전속도를 어떻게? 느리게 하면 되고, 구경을 어떻게? 크게 하면 돼요. 그럼 현재 시험 낸 거는 이거예요. 이거고, 회전수 냈고요. 제일 처음에 회전수 냈고요. 앞전에 이거 낸 거예요. 흡입량정. 자, 이네 가지를 정확히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137페이지 급수설비 오염방지가 나옵니다. 오염방지적인 측면에서 먼저 급수설비 오염원인은 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수된 유해물질의 침입에서 생길 수 있고 배수의 급수설비 역류나 크로스 커넥션이나 배관 부식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방작이 크로스 커넥션이 생기도록 배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크로스 커넥션 거 써놨죠? 수돗물과 수돗물 이외의 물질이 혼합되어서 급수가 오염되는 현상도 크로스 커넥션이고, 그다음에 급수관과 다른 배관을 교차 배관하는 거, 그것도 크로스 커넥션이라고요. 급수관과 다른 목적 있죠? 다른 목적의 배관을 자, 연결하는 거. 이것도 크로스 커넥션이라고 해요. 급수관과 다른 목적의 배관을 연결하는 걸 이것을 크로스 커넥션이라고 돼요. 그래서 두 가지 개념을 크로스 커넥션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에 음료수 저수된 그 오염 방지 대책 나옵니다. 그래서 1번 꼭 체크. 다른 목적의 배관하면 안 돼요. 급수 이외의 목적 배관을 연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4번에 보면 필요 이상 다량의 물이 저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수조를 예를 들어서 고가 수조를 너무 크게 설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요. 당나라 시대 때는 얼마큼 크게 했는가만요. 80년도 이전에요. 물탱크 크기를 얼마로 했는지 압니까? 어떨 때는 피크로드에 2배에서 3배까지 해놨어요. 그 물탱크 크게 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연유 걸립니다. 연유 걸리면 사용도 안 해요. 특히 물탱크 크게 하니까요. 그날도 사용 안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크게 하면요. 물탱크 크면 클수록 정체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크게 설계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6번에 탱크는 육면에서 보수 증가 스페이스 공간 확보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육면 다 해야 돼요. 상부만 100cm 이상으로 확보하면 돼. 기타면은 60cm 이상 확보하라 이거예요. 그 60cm가 최소 작업 공간을 뜻합니다. 최소 작업 공간 60이. 60cm가 최소 작업 공간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은 출제됐지만 계속 보십시오. 유입구와 유출구는 무슨 방향?
대각선 방향으로 설치하라. 자, 이거예요. 자, 물탱크가 이렇게 있었어요. 물탱크가 이렇게 있으면, 자, 고가 탱크로 예를 들읍시다. 고가 수조로 예를 들어줄게. 고가 수조가 있으면 양수관을 타고 물이 위로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여기가 고가 수조로 보면 유입구가 되겠죠? 여기가 유입구예요. 유입구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급수관 타고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닙니까? 여기가 유출구가 되는 거. 여기 유출구. 그럼 이걸 가깝게 하지 말고 최대한 멀리 배치해야 돼요. 이 최대한 이 거리를 멀리 배치해. 대각선 방향으로. 이 대각선 방향으로 설치해야 되는 것이 뭐다? 멀리 배치해야 돼. 대각선 방향이 바로 멀리 배치하라는 겁니다. 멀리 배치를 해줘야 돼. 이래야지만 물의 정체에 따른 수질 오염을 방지할 수가 있는 거야. 물의 정체입니다. 정체에 따른 수질 오염 방지를 할수 있는 거예요. 방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깝게 설치되면 정체됩니다. 가까우면. 조선시대 때, 뭡니까? 무슨 팝을 해가지고 자기들 사람만 살살 써가지고 정체됐잖아요. 정도전이 만든 재상주의가 어긋나죠. 그래서 자 유입구하고 유출구, 유입구와 유출구를 최대한 어떻게 멀리 배치해 주셔야 됩니다. 멀리 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넘겨서 138페이지 배수의 역류. 자, 배수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 방지법 해놨죠? 토수구에 공간을 두거나 아니마다 진공 방지, 역류 방지기를 설치하면 돼요. 그 역류 방지기를 뭐라 한다? 버큐 브레이커. 자, 뭐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고 이걸 또 버큐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어요. 백큐 브레이크 같은 놈인데 이렇게 써요 발음상. 그래서 이 진공 방지기, 역류 방지기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급수 배관 시공상 주의사항이 나옵니다. 배관의 구배, 기울기, 경사에 대해서 해놨죠. 수리 기타 필요에 따라 물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고 공기가 정체되지 않아서 앉기 위해서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구배를 두게 되는데 구배를 두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옥상 탱크 방식이 하향 급수였죠? 하향 급수 배관에 있어서 하향 배관의 행주 주관 선상 하향 구배, 각층은 선상향 구배로 한다 해놨죠? 자, 이거는 이겁니다. 자, 옥상 탱크에 물을 일어서 내려서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물이 여기서 내려와서 이길 타고 이렇게 이동할 거 아니에요. 맞죠? 이렇게 이동해 가는데 그럼 여기서 여기가 출발점이잖아요. 여기 앞이잖아. 그래서 선마다 하향 앞을 내려주라 이게. 선 하향 구배. 이것을 앞을 내려주는 구배라 해서 앞내린 구배라고도 하고, 최근에 이걸 좀 이렇게 쓰자고 하는데, 자, 구배라고 막 쓰니까 뭐가 됩니까? 일본 잔재거든. 일본 잔재니까, 이걸 조금 바꾸자 이래가지고, 이것을 하향 기울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향 기울기. 기울기를 하향으로 내려가도록 해줘요. 아니, 구배가 일본의 잔재거든.
뭐 경제학에서도 전부 다 구배 이러잖아. 원래 고바에서 유래된 겁니다. 구배. 그래서 주할 건 각층 있죠. 각층의 수평 주간은 어떻게 한다? 선 상향 이렇게 올라가니. 그래서 이 각층에서는 각층은 우리가 선 상향 앞을 올려주는 구배로 하라. 선 상향 이걸 아볼린 구배라고 하고, 아볼린 구배. 그러면 이거는 자 이제 눈치챘겠죠. 얘가 하향 기울기니까 얘는 뭐다? 상향 기울기. 이렇게 나타나네. 그래야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 여기입니다. 배수 밸브를 열게 되면 드레인 밸브 배수 밸브 열었을 때 배관 내에 물이 싹 빠져야 돼. 청소할 때. 아, 여러분들이 반대로 이렇게 돼 있으면요. 고유수가 안 빠져. 가정에서 다 빼야 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빼야 됩니다. 배수별 물이 완전히 배제돼. 청소하면서 옥상 뗀거 청소하면서 배관 청소 싹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렇게 돼줘야 되니까 배관의 안에 저거 그래서 그 측면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공기 빼기 밸브는 자 이런 굴곡 배관 뭐 디귿자 배관 등이나 굴곡 배관에서 공기를 제각해서 에어벤츠 밸브, 공기 빼기 밸브 설치하는 거고. 그래서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수 밸브 있죠? 지수 밸브는, 자, 그래서 국부적인 단수나 수압이나 수량 조절하기 위해서, 이제 물을 닦거나 수량 수압을 조절하기 위한 밸브가 무슨 밸브? 지수 밸브에. 자, 지수 밸브고, 그 다음에 습격작용 워터 해머 있죠? 알아두시고, 자, 유속의 흐름을 급정지에서 생기는 게 뭐다? 습격작용 워터헤머입니다. 자, 올해 또 봐두세요. 올해 다시 공부하십시오. 워터헤머 습격작용은. 그러면 이겁니다. 보통 습격작용이 생기는 것은 이거죠. 지금 현재, 옛날은 밸브가 뭐였었습니까? 가정의 밸브도. 이 돌렸잖아요. 온수 냉수에 막 잡아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근데 요새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터치 수준에 이걸로 혼합 수준에 다 되죠. 탁 올리면 바로 나오잖아요. 탁 내리고. 그래서 유속을 흐름을 급정지 수전율 급격히 열고 닫을 때 생기는 게. 그 서서히 여닫으면 돼요. 그리고 강경이 뭐다? 적을수록 일어나기 쉬우니까 강경을 어떻게 키워 주시면 되는 거고. 유속이 빠를수록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리고 수압이 클때잘 생깁니다. 수압이. 적어 놓으세요. 원인에서 수압이 어떻게? 클 때. 수압이 클 때, 워터헤머는 발생합니다. 수압이 클 때. 그래서 굴곡계수가 많게 일어나 생깁니다. 그러면 굴곡계수 최대한 직선 배관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방지대책에서 그거 꼭 체크하십시오. 4번에. 기구류 가까이 뭘 써? 공기실. 공기실이 뭐다? 에어 챔버. 자,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앞전에 이거 장난쳤잖아요. 에어 챔버. 그래서 이제 굴곡 배관에는 뭐를 설치하는 거고, 공기 빼기 밸브 설치하는 거고. 명심하세요. 디귿자 배관. 굴곡 배관에는 뭘 설치한다? 공기 에어가 차는 에어 벤츠. 에어를 빼주는 공기 빼기 밸브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 워트헤마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다? 공기실 에어 챔버를 설치하는 게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넘겨보시면 140페이지 여기서 거기 에어 챔버 해놨죠? 그래서 공기실 필요하다. 이게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쉽게 이러면 돼. 차하고 차가 잘 박는 이유는 뭐 때문에 박습니까? 에이, 안전거리 띄우고 가면 박아요, 안 박아요? 자기는 안 박죠. 뒤에 남이 와서 박긴 박겠지만 자기는 안 박습니다. 맞죠? 그게 공기실도 이거야. 충격을 흡수하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거죠, 맞죠? 그게 공기실이에요, 전부. 충격을 흡수하는 공간이 필요한 거야.
거기 에어챔버다. 그래서 에어챔버는 잘 기억해 놓으세요. 또 봐두세요. 공기실.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장난치는 거 냈어요. 자, 공기가 정체되기 쉬운 배관에 설치하는 것은 공기 빼기 밸브고, 공기실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리고 3번의 슬리브. 자, 슬리브는 바닥이나 벽에 간통 배관. 항상 얘는 뭐가 나오거든? 간통. 바닥이나 벽에 간통이 나오면 이때는 뭐다? 슬리브. 미리 철관을 미리 묻어둔다 했죠. 그래야지 배관을 교체나 이럴 때 유리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입니다. 아파트 에어컨 기억하라 했죠? 이사 가면 에어컨을 실내기하고 실외기하고 연결하잖아요. 그럼 하여튼 부르면 돈이죠. 아니, 에어컨은 갖다 설치하면 돈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에어컨 실내기하고 실외기하고 거리가 자꾸 멀어지면 자꾸 돈이 매달마다 비싸지죠. 맞아요? 그래서 최대한 짧게 해줘야 돼. 자, 그리고 이겁니다. 에어컨은 기본이 이거야. 실외기하고 실내기가 멀어질수록 냉방 능력이 떨어집니다. 가깝게 있어야 돼, 최대한. 멀리 설치하죠? 그러면 능력이 많이 떨어져요. 길게 되면. 그래서 최대한 짧게 해주고, 그래야지 설치할 때 비용도 적게 듭니다, 나중에.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 실내기하고 실외기하고 연결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동간으로 연결하잖아요? 그럼 그 간이 뚫고 지나가야 되는데 미리, 맨날 콘크리트 뚫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철관을 묻어뒀죠? 그것이 뭐다? 슬리브입니다. 그래서 간의 교체를 편리하게 해서 우리가 하는 거죠. 그리고 방동 방높이복은 여름철에 결로를 방지하는 게 방높이복이고, 겨울철에 동파를 방지하게 해서 하는 게 뭐다? 방동피복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방높이복이 필요한 것이 아파트 세대 내 천장입니다. 특히 어디입니까? 욕실, 화장실 있죠? 욕실, 화장실 천정에 방높이복 돼야 될거 아닙니까? 거기 배관 가잖아요. 만약에 여기 배관이 안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방높이복이 안돼 있으면. 겨울에는 별 이상이 잘 없겠지만, 겨울에도 있을 수 있다, 사람은. 그런데 특히 여름에 심각해집니다. 여름에 결로 때문에 물이 뚝뚝 들어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호피복은 아파트의 천장 속에 대표적인 게 뭐다? 욕실 천장이죠? 예, 방호피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사실 욕실에 동파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아파트에? 동파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욕실에서 볼일 보고 세면하고 합니까? 맞아요? 다 어는데. 그리고 수압시험은 그거 두개 바꿔서 한번 내겠어요.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수압시험은 배관 공사가 완료되면 뭐부터 한다? 수압시험을 하고 피복공사가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럼 피복공사 전에 뭐다? 수압시험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공부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향급수배관법하고 하향급수배관법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만 공부하십시오. 하향급수배관법을 공부하십시오. 이건 아직 시험에 안 냈는데 혹시나 앞으로 나올 걸 대비해서 하향급수배관법이 바로 뭔가 하면요, 고가수조 방식이에요. 고가탱크 방식만 하향급수배관법을 쓰고 나머지는 뭐다? 상향급수배관법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하향급수배관법의 특징이 보통 이겁니다. 자, 장점이 저겁니다. 장점이 급수압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단점이 점검이나 보수가 불편하다는 것이 단점이에요. 그러면 그것의 반대 개념이 바로 상향급수배관법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가수조 방식이 하향급수배관, 수압은 일정하다. 그런데 점검이나 보수가
불편하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141페이지 급탕설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내드리는 것은 잘 풀어두세요. 그건 기출문제 지문들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